안녕하세요. 팍센바이오의 박영석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분자 진단을 기반으로 해서 암 진단, 유전 진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갖고 결핵, 그리고 HPV, 그리고 STI 등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 MPCR 울파라는 기술은 고가의 장비와 시약을 쓰지 않고 실제 환자들이 많이 있는 동남아나 남미나 이런 데서 저렴하면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저희 MPCR 울파 기술은 멀티플렉스 PCR을 한 것을 간단하게 카트리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고가의 장비들과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장비 없이 15분 만에 편리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술입니다. 기존의 마이크로어레이처럼 고가의 장비와 시약을 쓰질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문 인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쉽게 결과를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맨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기가 필요 없어서 굉장히 편리성이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큰 장점은 기존의 마이크로어레이는 저가로 편리하게 그리고 품질 관리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소비자한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 대표이사 박영석은 LG 생명과학 그 녹십자 MSA 연구소장을 거쳐서 지금 2015년 5월에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요. 저희 회사의 이찬효 연구소장은 바이오니아 연구소장과 녹십자 MSA 연구소장을 거쳐서 저희 회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 김승한 마케팅 상무는 인트론과 이민메드에서 전문 마케팅 담당을 하다가 저희 회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철학이 인류에게 건강과 평화를 주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팍센바이오는 팍스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팍스젠 평화의 유전자로 질병을 퇴치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저희 제품을 쉽고 저렴한 가격에 쓸 수 있게 공급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